처음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첫 번째가 나. 두 번째가 추위. 크레바스. 네 번째가 호독. 호독이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무서웠던, 두려웠던 적도. 처절했다. 나에 대한 메시지는 진정한 탐험은 이것이다 라고. 핀란드의 풍경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어떤 형태로 녹아내리는지를 어느 것도 지금 이걸 기록하고 이걸 영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운 곳을 어디를 갈까 생각했을 때 남은 곳은 그란드밖에 없다. 새로운 탐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남들이 하지 못한 것 폼나게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란드는 생각보다도 너무나 광활하고 너무나 장엄해요. 그란드의 개들은 거의 늑대 수준이더라고요. 개를 뜯어먹고 개들이 내장과 머리만 남겨놓고 다 뜯어먹었어. 흔적도 없이. 내가 정신 못 차려 내 힘이 빠진다면 개들한테 나도 뜯어먹힐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순식간에 딱 들었어요. 내가 잘못 그란드 탐험을 개썰매를 쉽게 생각했구나. 그냥 요 환상에 젖어서.
여러모로 점점 오면서 이 겨울이 상승하면서 썰매가 빠지면서 썰매가 눈 깊이에 따라가지고 속도가 계속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개들도 지치고 우리도 지치고. 나는구나. 이 다음에 태어나면 괴로워 태어나지. 끝까지 해보자. 트로이, 넌 나의 리더잖아. 어?